신의 다락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열심히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놔주시고 주신 우리 선동님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를 다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불편하시고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일동 묵념. 시인회를 기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일정이고 종신회지만 대구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인회 김규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종신회 김상삼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상현 국장님 오토산 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을 영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토산 관리위원회 감사 김도훈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동시에서 김창석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동시에서 김완석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의성기가 있죠. 맞지? 의성기가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지식 오신 분, 장로 오신 분이 오셨지만은, 우리 본가 의성에서 오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 한번 다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켜주시더라도 손님들 오셨으니까, 어떤 분이 오셨는지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대동종친의 김경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은 현재 수식회사 선물들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예, 다음은 김광석 대동종친의 고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모님은 현재 경상북도 상인연합회 발전위원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종록 대동종친의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김기량 대동종친의 산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산학회장님은 전 청송경찰서, 의성경찰서, 정보관함을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인식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총장님은 전 안평농협조합장님을 여기 다녔습니다. 예, 다음은 김종국 관리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장님 딱 보면 공무원 티가 안 났습니까? 그래서 그 공무원 교수님이십니다. 다음 김영원 사무국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이분도 전 의성농업센터 지도과장을 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성령 오토산 관리위원회 상임위원님 참석하겠습니다. 저분은 어릴 때 보니까 저분 이름을 들으시고 옛날 그 공무원이시다 하시던데 김시장님만 했다는데 지금 너무 자유롭게 사셔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시철 사회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나이테 대표이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 의성군 병통회장님을 여기 마신 김현덕님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세면 수신님인데 가수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가수명은 조국이라고 의성기관 내렸고 조실업이라고 하시는데 원래 이름은 김미옥이에요. 그냥 나의 의성 인간입니다. 그리고 소개식 우리 소통동 시제 이번도 소식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날이 돼서 부수님께서도 하도 못하시고 그래서 회장님한테 전화 오셨지만 저한테도 전화 오셔가지고 꼭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또 심상위 의장님도 전부 인사를 대신 전해달라고 말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시간을 열심히 해놨어가지고 그 부수님 대신에 이승태 부부수님 모셔가지고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정충군에 여러분들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이 먼저 아까 회장님하고 먼저 오신 분들 인사 한번 드리고 가시고요. 그리고 또 임기진 도의원님은 민주당 의원님이어서 오늘 전당대회 상관없이 또 10시 정도 오셨다가 시간이 또 다른 데에 투자가 많으셔서 인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분들 뭐 나중에 만나고 고맙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뭐 일정이지만 또 김종두 중소농협 투하까지 오셨다가 아마 이따 오후에 행사할 때는 접속도 하실 것 같아요. 그분 또 오늘 행사가 많아서 다른 자리에 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정성훈 의성김 씨 중심의 연장님들, 이만님들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걸로 소개드리면, 한 분 한 분 소개드리면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먼저 우리 김정학 회장님 참석해 주시기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4대 종신회상을 이용하셨던 김동희 회장, 전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잠시 이 자리에 잠시 일어나주십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동희 전 회장님은 우리 회가 만들어지고, 가다 보니 8년인가 9년 정도 회장님 하시면서 우리 종신회를 많이 발전시켜주신 분입니다.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일단 다시 또, 앞으로 모시도록 기억했습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회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들은 우리 수석 부회장을 제외하고 각 부문 회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잠시 나오시고요. 부회장님들을 구명을 하면 인사하시고 잠시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먼저 김우상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김명호 정성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김원호 진공 회장님 참석했죠? 아, 오늘 모르셨습니까? 예. 다음 김종원 한덕명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현세면 회장님 아까 오셨는데 예예 우리 김영환 회장님은 석천동에서 가장 먼 동네에 사세요. 갈천이라고 현세면 제일 남쪽 동네에 사십니다. 그리고 김혜환 사무국장님 예 전부 그래서 보시고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꼭 고맙다고 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현동의 김범달 회장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김규 감사님도 참석하셨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뭐 따로 인사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참석을 못하시고 또 축전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박형수 국회의원님께서 이번 축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축전을 조금 시간 주고 들리지 않습니다만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전, 정성군 의성기지 정신의 단합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으로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축전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성을 다해 조성의 공적을 기리며 정성군 의성기지 정신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신
김정학 회장님을 비롯한 조치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국 각지의 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오늘 종친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특기표시가 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조상의 인력을 계승해 후손과 정총군 선생님씨 종친의 번영을 위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태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박태우수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경과보고는 김고상 수석부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석자 할아버지 30세 손 김고상입니다. 예. 예, 청송군 의성김씨 종친의 경과보고. 예, 청송군 의성김씨 종친의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8년 처음으로 청송군 종친회를 결성하여 초대 회장으로 김용택님께서 2001년까지 역임하셨고 2대 회장 김태원님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역임하셨습니다. 3대 회장 김기원님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있었습니다. 4대 회장 김동익님이 2010년에서 2017년 8년에 역임하셨습니다. 5대 회장 김규철님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6대 현재 회장 김장회장께서 재임하고 계시고 27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역대 회장님들 수고 많으셨으며 수석 부회장 1명과 각 은명별 부회장 1명씩 6명의 부회장과 사무국장 1명으로 회장단이 구성되어 정성군 의성임시 정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발전되는 정신에 그도록 정치인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학 회장님 인사 말씀. 인사드리게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오늘 이 반가운 자리입니다. 아, 뜻깊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요즘 파성은 오늘 아무도 없어요. 실수고 해도 관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의성기가 종친회입니다. 종친회 실수를 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간부터 마음껏 뛰고 오는 노는 자리입니다. 아, 세월도 정말 빠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무대 올라왔을 때 보니까, 아, 저도 이 청년 시절을 지났지만은, 오늘 젊은 세대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에 정말 지금까지 우리 선대 조상을 위해서 애족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대동 종친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대우 종친회 그래도 우리 선조진들을 위해서 숭배하고 길이 지금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그동안 의성진과 종친회를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반갑습니다. 제가 대구 종친회, 의성 종친회 오늘 이모님 등을 뵀었습니다. 아, 청송에, 작년에 저희들이 다락대회를 하고, 오늘 지금까지 보면 정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선조의 애속이라 하는 이제 자로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이 전통을 누가 이어갈 것인지 이래서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청송에 1년에 한 번씩 단합대회도 개최하는 것이 우리 자손의 펜수를 따라서 일족간의 모임을 하고자 해서 오늘 날짜를 받았습니다. 오늘 즐거운 가운데서 오늘 정말
우리 회장님, 대한민국 회장님 고맙습니다. 대구종진 회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선성에 산골이 있지만 우리 족치인들은 뭐 사실 정치 생활에 큰 높은 사람이 없었어요. 시대적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국가의 공신 한 분들은 저는 우승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직은 있지만 정말 깨끗하고 용감하고 옛날부터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여러 성취도 많이 있지만 저는 우승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오늘 귀한 시간에 모이신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 경포 마이죠. 경포 우리 아까 우리 총님께서 130점 한 집에 두 접시 들어갑니다. 큰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도 이 전부 다 면 회장님들이 돈을 다 내놔서 올린 품목들을 했습니다. 끝까지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원근이 오신 우리 회장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종종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산해주신 분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처럼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저희들 먼 길을 정말 달려와 주신 김규석 대구 족신 대감님께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청송군 의성 종신의 단합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시조공으로부터 33세이고 고향은 바로 청송 바로 인근에 있는 안동의 신당 대학 맞은편에 있는 신당이라는 곳이 제 고향입니다. 하는 전소공루 운항공파입니다. 예, 대구의 우거를 해서 살면서 오늘 여기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성깊씨가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과 같이 지금 인구절벽 상태에서 한 시족이 이와 같이 단합대회를 한다고 이와같이 많은 분이 참석하는 곳이 매우 위성을 비롯해서 타성도 매우 드뭅니다. 그동안 청포이라는 곳을 와보니까 제가 꼭 친정 온 것 같아요. 마음도 느긋해지고 여러분들을 배우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의성김씨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역동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자리에. 예. 그리고 또 우리 또 이분을 안 모실 수는 없네요. 우리 본관 의상군에서 오신 김경환 회장님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한번 나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성은 32대 전 경환입니다. 오늘 유성님 청송 종진회에서 단합대회를 하는 것을 정말로 축하를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성 김씨는 시야만 경순왕의 아들 석 할아버지로부터 의성군으로 책봉된 이후로 의성을 관항으로 삼아 10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성님은 약 30여 만 명의 일정을 보낼 대명문
자랑스러운 거성입니다. 뿌리 없는 줄기가 없고 줄기 없는 가지와 열매가 없듯이 우리의 같은 존재는 위대하신 조상님이 계속해 가능합니다. 청동군 효종에 사는 김동익입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하고 32세는 되는 김동익입니다. 저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지금 마이크를 끼고 나니까 하관이 높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청송인 종친들을 위해 가지고 각 곳에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참 여러 회를 모두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성대하게 모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방금 좋은 말씀해 주신 회장님 늘 건강하시고 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우리 김동익 회장님의 키를 받아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한 삶을 누리시고 바랍니다. 오늘 인사 말씀과 축사를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의성진 씨를 비롯해서 의성김 씨 아닌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의성김 씨 문 중에 시집 오시고 장가 오셔가 아마 가장 행복하실 거예요. 행복 안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문중이 그게 뭐 행복한 문중이라고 저는 뭐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 생각으로 나가셔도 돼요. 하시고 그 식사를 지금 식사를 하시는 데고요.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2부 행사 진짜 우리 가족들입니다. 2부 행사는 앞에 계시는 초청이 초청한 가수도 계시고 또 그때는 마이크를 이제 저는 안 들고 또 다른 분이 마이크를 들고 진행하실 거예요. 그래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 사회자 마지막 감독 말씀은 어쨌든 즐거운 잔치나에 아주 즐겁게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를 절대 하지 마시고 아침에도 그 단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를 하지 마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안녕히 잘 가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기회에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정성원 의성김치 종신의 대학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식사는 우리 뷔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나가셔서 드시고 이렇게 많이 계신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즐거운 식사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맛있는 점심 맞아 드시는 동안에 색소폰 연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날이니만큼 마음껏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멀리서 오셨어요. 전국 수뇌 공연을 하시면서 인기 있는 분이 우리 아름장부분들이십니다. 오늘도 핑크색으로 저랑 오늘 맞췄네요. 또, 저랑 센터로 맞추셨네요. 의상을. 색깔도 이쁘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다 미인들만 다 모아갖고 오셨네. 아, 안동에서. 안동에서. 예. 서울 공연 안동 갔다가 지금 의성 갔다가 지금 청소하러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실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흰옷 입으신 분은 또 특별하신 분은 단장님이신가 봐요. 예. 단장님이 제일 예쁘시네요. 자, 박수 함께!
축하드려요. 25번 오케이 맞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 4번인가요? 네. 자. 네, 174번! 174번! 지금 정육범품 갑니다. 오, 어디, 축하드립니다. 번 확인하시고. 안 돌아가는 길에 뒤에
사람은 더 여러 사람 앞에 공개해서 끝자리는 2번이고 앞에 자리 6자입니다. 그러면 몇 번입니까? 62번. 아, 62번. 62번 맞습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